미안하다. 생각보다 집이 빨리 빠져서. 어차피 정리할 거 안 빠지는 것보단 낫죠 뭐. 이불 하나만 꺼내줄래? 나 쇼파에서 잘게. 여기서 자려고요? 뭐 딱히 잘 데도 없고. 여기서 자다 수민이가 보면 어쩌려고요? 아 맞아 맞아. 그러면 2층 서재 자게. 거기 청소 안 해서 먼지 투성인데. 아 그럼 게스트룸에서. 거기는 안 입는 옷들 넣어놔서 자리 없을 텐데. 아이쿠 아이쿠 그렇구나. 그러면은 어떡하냐 이거. 나 어디서 잘까? 혜경아. 왜요? 자니? 자려고요. 왜요? 할 말 있는데. 말해요. 나 해외지사 신청한 거 발령 발표났다. 어디로요? 남아프리카 공화국. 정말 가려고요? 수민이한테 거짓말하는 것도 이제 더는 못하겠고, 앞에 살면서 같이 사는 척하는 것보단 해외지사 근무 때문에 떨어져 사는 게 차라리 낫잖아. 나 가는 게 낫겠지. 발표 났다면서요.